흑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개인 일정 때문에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 포트폴리오 분석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침 시간에 해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 시간 간단하게 브리핑 하고요.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지금 스트레이트로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코스피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일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나 양호한 모습이다. 자, 연기금이 3조 한 7천억 이상 지금 매수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도 기간의 합계를 보자면 매도입니다만 금융투자가 좀 많이 던졌어요. 하지만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하건대 여기 2100 인근 정도 가면 아마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단기적으로 조금 줄였다가 다시 재편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의 행태를 보면요, 매매 행태를 보면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저점 부위에서 많이 좀 사 들어오다가 단기 고점 부위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이 받아주느냐 아니면 같이 좀 던지면서 밑으로 좀 조정을 세게 받느냐, 그 이후 상황을 우리는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상황상 강하게 밑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해외시장 좀 이따 잠깐 체크하겠습니다만 해외시장도 비교적 양호하니까, 그리고 제가 예측한데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악화일로로 가기보다는 스몰딜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로 이제 못 밀어붙인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 가도 내년 11월에 대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계속 강세로 중국을 공격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 하기를 트럼프가 바라지 않습니다. 내년에 자기가 내세울 카드 중에 하나, 공치사 중에 하나가 나 미국 시장을 이렇게 끌어당겨 올려놨다, 이거를 이야기하려면요, 겨우 끌어당겨 놨는데 관세 전쟁 더 악화해버리면 밑으로 또 푹 빠지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호락호락하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 정도로 가자 이러는데 제로금리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 소식 있어서 하락하던 폭은 땡겨 올렸습니다만 중동발 악재는 커버가 됐습니다만 조금 실망스럽다 이거죠. 자, 점도표 FOMC 이사들의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하가 뭐죠? 7명, 금리 동결이 5명, 금리 인상도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자는 지금 그 추세는 아니다 이거죠. 연준 이사들의 그죠? 의중은. 왜냐하면 주가가 흔들흔들하고 경기가 안 좋아져야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써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괜찮다 이거죠.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보면 유럽이나 중국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금리 인하 좀 하면서 더 지켜보겠다, 강한 금리 인하 지속하겠다는 발언이 없으니까 조금 실망 맹물도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고점 인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 크게 나쁘지 않다.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확 밀린 상황이거든요. 분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비교적 낙폭 있는 부분, 경제 성장률 6% 유지하는 부분, 그 부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했으나, 또 중동발 위기 때문에 주춤했으나 지킬 선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유럽도 FOMC 전일은
발표 이전에 마감했고 오늘 그 부분 잘 반영돼서 상승 마감했다. 니케이는 엔화 반등에 따라서 같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이야기는 간략하게 그렇게 해뒀고요. 자,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포트폴리오 있는 종목부터 같이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KSJ님 잘 들어보십시오. 메모 잘 하셨다 하셨는데 말로 또 전달하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KMW 68% 이상 여기서 매수해서 먹고 난 이후에 매도하니까 쭉 빠졌는데요. 좀처럼 안 밀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 이후에 60일선 돌파 이후에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쉬었죠. 양호한 거예요. 밑으로 확 안 밀렸습니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밀리면 별론데 60일 돌파 이후에 슬슬슬슬 기면서 조정받는 거 양호. 그러면 추가로 양봉 딱 세우면서 반등할 때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죠. 전일도 기관도 같이 들어오거나 이 상승 추가 상승할 때는 5G가 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에 비교적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5G 쪽에 결코 등한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G가 4차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율운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원격치료, 그죠? 그런 부분들,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 하려면 확실한 5G망 구축돼야만 되기 때문에 성장성 충분히 있는 KMW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외국인 그죠? 조금 주춤한 날도 있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 좀 놓은 것 같고요. 다시 슬슬슬슬 담아갑니다. 자, 양봉 하나 박았고 20일에 지지하고 있고 옆으로 슬슬슬 기고 코스닥의 모양과 거의 궤를 같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총 한 4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쏜 다음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목표치는 78,000원 정도까지 노릴 텐데 전고점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던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더 갈 거거든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66,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손절할 겁니다. 줄일 거예요. 자, 종목이 많으니까 그죠? 아홉 종목 갖고 계신데 저 만났을 때 이거보다 더블로 갖고 있었거든요. 더블은 좀 거짓말이고요. 열몇 종목 갖고 있었는데 자 하루 만에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요. 그래도 아홉 종목입니다.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대형 우량주 업종 대표주만 많이 매매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SDI. 자, SDI는 방송 참고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중이네요. 자, 이렇게 SDI는 추세를 상승 이후에 상승 전환 이후에 단기 박스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도 비교적 이렇게 박스권이 이루고 이러한 이전의 흐름을 잘 봐두시면 앞으로의 예측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다? 이전의 흐름들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 이 종목은 추세도 있기도 합니다만 거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움직이다 한 단계 레벨업 했다가 다시 밑으로 한 단계 밑으로 왔다가 그죠?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위로 레벨업 하려고 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ESS 저장장치에 그죠?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한번 확 밀렸고요.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들고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여기 24만원 정도에서 시원찮으면 차익 실현하고 넣을 겁니다. 자, 이것은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관심 가지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 나왔으면 유지되어야 되는데 밑으로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기에 부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느껴져요. 외국인의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24만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차익 실현할 거다. 자, 그렇게 전략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자, 박스권 채널 1, 채널 2.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죠? 채널 1보다 2에서 움직여야 훨씬 좋다. 당연한 이야기. 그죠? 자, 밑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안 좋아진다. 그러나 아마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 부위는 지키지 않을까 하면서 매수 의견 드렸고 같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실 겁니다. 기아차. 자, 기아차. 연일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우상향 유지한 이후에 우상향 이렇게 유지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스권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 판단해 보자 이거죠. 시장이 밑으로 막 하락했는데도 기아차는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다 이겁니다. 상승 중에 박스권 형성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는 무분규로 노사 임금 협정 타결을 했는데요. 현재 조금 알아보니까 기아차는 그렇게 현재 순조롭지만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신임 집행부 선출 이후에 다시 임단협 아마 협상에 들어갈 거다 이런 소식과 함께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강하게 놓을 가능성이 있고 원래 자동차 노조가 강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아직까지 어떤 결말이 안 나와서인지 조금 횡보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합이 11일 정도의 선주문 물량이 2018년도 총 판매대수 7068대 정도를 같이 커버하는 7000대 정도의 선주문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하비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노조가 쌍방간에 잘 합의를 하고 만약에 모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량이 들어왔을 때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현대차는 팰리세이드가 대박 칠 때 그것을 못 해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아차는 예를 들어서 적절히 잘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잘 마무리하면서 임단협이 체결된다면 위로 띄운다. 그리고 실적은 좋게 돼 있습니다. 3, 4분기. 그죠? 왜냐하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2.8% 영업이익에 반영됩니다. 기아차는 2.8%, 현대차는 한 2.6%, 현대모비스는 그보다 좀 밑에 2.5% 정도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2, 4분기에도 환율이 이렇게 4, 5, 6 올랐다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아차 잘 나왔습니다. 3, 4분기 더 올랐어요. 한 단계 더. 그죠? 곱하기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얼마가 올랐는지. 10원당, 그죠? 2.8일 했으니까, 그죠? 여기 2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죠? 그러면 한 5% 이상 또 올랐다, 이거죠? 그럼 이전의 상황 판단해본다면, 그죠? 거의 80원 올랐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올라가는, 그죠? 그런 상황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영업이익 예측근데 좋게 놓은다면, 무리 없죠. 그러면 모하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잘 나오면 그죠? 양수 겹장이라 그럽니까? 그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봤다면 판단해 본다면 지지부진이 아니라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빠져도 누가 받아줘요? 누가 받아준다?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물량들 보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이다. 닥터케이도 들고 간다. 이것은 위로 뚫으면 46,000원, 48,000원. 자, 이 횡보가 길 때 밑으로 처지면 안 좋고, 그죠? 위로 강하게 띄우잖아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이 응축이 많이 됐거든요. 그죠? 일종의 삼각수렴입니다. 일종의. 자, 이렇게 보시면 일종의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 띄운다면 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 일단 홀딩합니다. 일단 목표치 46,000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 BMT. 자, 일단 상당히 급등락 있는 개별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닥터K는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잘 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초특급 선수도 해내기 힘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무너지면 던져야 됩니다. 다만 이런 한 번씩 푹 치고 올라오는 급등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럼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요. 차트의 흐름과 지지저항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위로 한번 푹 하고 뜨면 매도하십시오.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저도 중간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너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잘 처리하십시오. 이런 종목은 처리하고 적당히 먹으면 팔고 놓으면 됩니다. 일단 8,000원권 8,000원권 정도 1차 목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급등 확 위로 올라탄다면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즉시 전량 매도. 아시겠죠? 한 8,000원을 목표로 가져가고 혹시나 이런 급등락하면서 팍 뜨면 무조건 매도. 아시겠죠? 밑으로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시원찮으면 매도하십시오. 포트폴리오 갈아탑니다. 동진 세미캠.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고, 그죠? 일본과의 무역 마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한 지원책, 그죠?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산화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등 이후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저점 비교적 높여 나가면서 우상향 초입입니다. 가지고 있는 단가 위에기도 하고요. 자, 소폭 위에긴 합니다만. 자, 이것은 시장이 돌아선다면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입니다. 홀딩합니다. 홀딩하고, 이건 쉽게 안 던져도 돼요. 이거는 14,000원 저도 관심 있었거든요. 여기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비록 좀 위에서 산 것 같지만, 그죠? 그러면 5일선 이탈 안 하고, 내지는 한 여기 정도, 14,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해볼만 하고요. 여기 15,700원을 강하게 뚫으면 18,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홀딩 전략 가능하고 적절히 이렇게 큰 운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도 가능하고 닥터케이도 좀 주목하고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심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전략은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자, 밑으로 크게 안 무너지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가 주도하는 소부장의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도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홀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자, 어저께 첫날이었는데요. 닥터K가 던져 했던 종목들은 추세가 막 좀 별로 안 좋거나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일부 정리해라 했고 잘 따라주셨어요. 그죠? 자, 우상향하고 있는 거 이런 종목은 던지라 소리 크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좀 가벼워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도 보면 단가가 그런데 다 별로 좀 안 좋습니다. 그죠? 비교적 위에서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려왔는지 아니면 최근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3,580원 정도 내지는 또 여기 3,4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꼭대기 단가가 꼭대기예요. 그러나 추가로 한번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윗골이 많이 달고 상당히 지저분한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위로 치고 가잖아요. 치고 간 다음에 4,100원 정도에서 윗골이 탁 달았거든요. 여기 위에 다 저항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4,100원 정도 위로 탁 올라타면 밀리는 모습 보이면 그냥 청산 차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은 본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자, 밑으로 좀 무너진다면 강한 상승세 유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이것도 이평선 다 밑에 다 깔아놓은 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자 여기 한 3,600원권 정도만 밀릴 때라도 지지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3,600원까지 밀리면 10% 가까이 밀리는 거잖아요. 300원이니까 그죠? 10% 좀 안됩니다만 그래서 그거 용인하기는 좀 그래요. 월선 이탈할 때 물량 줄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수 앱티스 자 이것은 좀 줄이기를 권유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안 줄였어요. 자 왜 줄이기를 권유 드렸는지 앞에 거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하락 추세다 말입니다. 저항권이다 말이죠. 아까는 그죠? 아까는 볼래요? 우상향 그래도 그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도 이야기하고 그죠? 만약에 처지면 매도하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도하라 지금 당장 매도하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수 앱티스는 매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왜 하락 추세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뚫는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시장에서 그렇게 곽강받는 종목도 아니고요. 이 보십시오. 기관의 매도세 많아요. 외국인 매수세 별로 없어요.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라. 위로 강하게 가기 힘들 거다. 강하게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확률상 그런 겁니다. 그죠? 확률이에요. 확률.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입니다. 그죠? 여기 다 저항권이다. 이거죠. 그죠? 이평선 꽉 누르고 있잖아요. 장기 이평선이 누르고 있습니다. 한 번 터치 밀리고 두 번 터치 밀리고 세 번 터치.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강하게 뚫고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손절하고 넣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 강한 장대 양봉 아니고 올라가다 밀리면 7,000원 인근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결론은 매도입니다. 밑으로 밀려도 매도 위로 강하게 올라갈 때 7,000원에서 막힐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요. 7,000원에서 막히는 조짐 보이면 매도 자 중간에 장중에 살펴보시다가 저한테 또 물어보십시오. 판단하기 힘들다 싶으시면요. 일단 매도 의견입니다. NGIS Technology 발음 괜찮습니까? 잘못 찍었나? 아멘. 자, NGIS Technology. 자, 이것도 별로예요. 이것도 별로입니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죠? 하락 추세예요. 별로입니다. 이것도 청산 의견입니다. 이거 밑으로 쳐지면 내일 바로 청산. 올라와도 5,500원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갈 시도가 나왔다면 붕붕붕붕 이렇게 추세 전환해야 됩니다. 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바로 청산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밀리면 바로 청산. 아시겠죠? 별로입니다. 올라와도 청산. 자, 표현할게요. 별로인 거. NGIS 별로고, 이수 별로고. 그죠? 제가 던지라는 거는 다 추세가 별로인 겁니다. 하락 추세. 명확해요. 명확해.
어중중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만 접근하자. 이겁니다. 1등주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3, BNT. 이것도 별로입니다. 이것도 별로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상승 추세 무너졌거든요. 어디에서 주식은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셀트리온하고 비슷해요. 그죠? 볼래요?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다 모양들이 비슷비슷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올라가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아, 여기서 던지라고 던지라고 30만원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20만원에 던지라고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살짝 돌아서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끊고 나니까 쭉 빠지죠.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닥터케이는 확신이 있어요. 닥터케이 오랫동안 주식을 봐온 결과 결론 내린 겁니다. 하락 추세 내지는 지지 저항에서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그죠? 본인도 17만 7천원인가 단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너지는 하락 추세 다시 전환, 여기 상승 전환 되려면요 기대는 될 수 있었어요. 기대는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 놀았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무너졌죠? 실패입니다. 실패. 상승 전환 실패. 그럼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던진단 말이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던지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두 달 내가 셀트리온 주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전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2년요. 2년 7개월 가까이 방송에서 셀트리온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뭐 언급 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무조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펙트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잘 참고를 하시기를,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 이야기가 동의가 되실 거예요. 손이 안 나가서 그렇지. 그죠? 어저께 잘 던졌어요. 일단 던졌습니다. 됐고요. 셀트리온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코멘트 해드리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은 형성했는 것 같으니까 16만원대 여기를 몇 번 추라이 하다가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20일권요. 여기서 밀리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60일의 저항, 지지 저항 자꾸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뭉칠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 띄우면 상승 전환 가능성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상황 볼 겁니다. 상황 보고 16만원권 때 다시 진입을 하든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셀트리온도 의견 드리고요. 자, 그래서 똑같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흐름들을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다른 차트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아, 그렇게 움직이던데?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저항을 꺼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잃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닥터케이가 비교적 확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지지저항선을 포착을 잘 해낸다 이겁니다. 선이 많아 보이죠? 일단 꺼놓고 나중에, 그죠?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데, 자, 위에 선이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 하락 추세니까 그래요. 위에 저항이 많아요. 잘 갈까요? 잘 갈까요? 잘 못 가요. 왜? 올라오면 얘들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 위에 꽉 있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그죠? 못 갑니다, 잘. 그래서 하락 추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 22,900원, 23,000원권 정도 올라가면 힘없이 밀릴 가능성 높아요. 이거 손실폭 좀 있던데 다 지워버리십시오. 60일 저항받을 겁니다. 그죠? 올라타면 23,000원권대에서 매도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20일 깨고 내려오죠. 2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 의견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너무 많아요. 좀 압축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닥터K 믿어주시면서
3개월 가입하셨어요. 자, 닥터K도 성의있게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포트폴리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닥터K는 성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만큼, 그리고 저에게 사랑 보내주시는 만큼 꽃배기 따따블로 돌려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나중에 8시 40분에 아침, 8시 50분이죠.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요. 미국 시장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신고가 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죠? 미중 간에 아직까지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게 해소가 되는 뭔가 터져야만 이게 위로 올라간다. 신고가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급락 이후에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새로 부임하면서 노딜 브렉시트도 강행하겠다라는 아주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교적 낙폭이 좀 있습니다. 영국으로 안 보여져. 그죠? 와, 도대체 무슨 나라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심천 이런 거 좀 줄이고, 상해 비 이런 거 줄이고, 영국을 넣어야죠. 그죠? 참, 저는 키움 사장님, 키움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닥터K의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도 키움 조건에,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객 아닙니까? 고객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면 성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 위안화 넣으시라. 환율에 중국 위안화 넣으시라. 이거 달러 인덱스라고 아마 이거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스위스 프랑보다 달러 중국 위안화가 훨씬 중요하다. 그죠? 참고를 하시기를, 키움 관계자 여러분, 그죠?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죠? 여기 밑으로 깨기보다는 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 전고점 부위입니다. 단기 전고점 부위. 그래서 조금 출렁출렁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숨고르기 중이니까 여기 추세 무너뜨리지만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무리 없고, 자, 일본도 현재 무리 없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로 급등한 상황이다. 아라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중 풀타임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몇 개 날리고 카톡입니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손절가 얼마, 끝 아닙니다. 장중 내내 케어해드리니까 시장 판단 능력 키우시고 종목 같이 잘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자, 나중에 아침 방송에서 찾아뵈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